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확진자와 함께 파티를 열어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에게 파티 상금을 몰아주기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무모한 것일까요? 무책임한 것일까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한 파티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파티장에 코로나19 확진자를 그것도 일부러 불렀습니다. 엘라베마주 대학생들은 확진자를 파티에 초대한 뒤 가장 먼저 옮은 학생에게 티켓 판매금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건 파티입니다. First, I couldn't believe it that these kids are having parties and they're putting money in a pot and they're purposely trying to get COVID from the person who has COVID. 심지어 이런 파티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이 병은 장난이 아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바라건대 신의 도움으로 이 병에서 살아남기를. 51살 트럭 운전사 마시아스는 동네 바비큐 파티에서 감염됐습니다. 마시아스는 당뇨가 있었는데 파티 참석을 후회하는 글을 올린 다음 날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10여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재확산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플로리다에서만 만 명이 나오는 등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7천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83만 명, 사망자는 13만 1천 명입니다. 마스크에 시큰둥했던 텍사스주가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